네, 깜깜해요. 요번 시간에는요, 제가 먼로를 좀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얘가 이상해요. 물이 이렇게 가득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그리고 뭔가 이상했던 제 먼로들이 괜찮아진 녀석들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얘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아니, 이렇게 막그 물이 고여있어서, 제가 한번 얘를 마른잎, 아니, 이, 젖은 거를 떼어줬거든요. 오늘은 보면서 아 얘를 그냥 파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분이 지금 가득 찼죠. 수분기로. 그래서 얘를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중간중간 완전 고르나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너무 막 물이 질질질질 새는 그런 컨디션.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런 애는 뿌리를 말려가지고, 곰팡이병도 아닌 것 같고, 뭐야 이게? 뭐 위에서 물이 떨어진 게 여기 고인 건지 그런 건가? 하우스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여기 그냥 고인 건가? 이 온도차 때문에 결루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갑다. 괜히 뽑았나? 뭐지? 물이 약간 색감이 있어가지고 꼭 이파리를 쥐어 짜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지? 깍지가 있나? 깍지가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 너무 깜깜하다. 오밤중 같다. 밤중 아닌데. 지금이 낮인데요. 낮인데, 눈이 와가지고, 해가 없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감기, 독감 걸려가지고, 제가 고생할 때, 저 혼자 생존해 있었거든요. 저 혼자 맨 마지막에 지금 아파가지고 우리 큰애가 A형 독감인데 고열은 안 나고 미열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에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녀석은 좀 말려줄 거예요. 말려가지고 다시 나중에 좀 너부대대한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놓을게요. 올라.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좀 얹어 놓고 뭔가 묘하게 문제가 있는 듯한데 정확하게 진단은 지금 못 하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뭐 얼마 주고 산 거야? 헉, 저만 원짜리야? 대박. 만 원짜리 저걸 어디서 산 거야? 이야, 대박 대단하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 23년 9월 9일 트라이에다가 뿌리 없는 애를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해놨어요. 한쪽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놨겠죠? 그랬더니만 뿌리를 내려가지고 애가 뿌리가 지금 아래로 타고 내려갔어요. 얘가 어느 정도 어떤 컨디션인지 한번 볼까요? 그쵸? 뿌리가 여기 얼굴 있는 쪽 있죠? 이쪽에서 짠. 아,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여기 이렇게. 여기 얼굴, 여기도 얼굴, 여기도 얼굴. 얼굴이 지금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특해요. 너무 사랑스럽고. 얘도 이제 나아질 것 같아요. 지금 트라이에다 식재해 놓은 지 10, 11, 12, 3개월. 지금 4개월이 조금 안 됐는데, 요렇게 지금 뿌리를 야물딱지게 지금 내리고 있죠? 아, 그리고 또요 먼로 말고, 요 먼로도 얘는 6월달에 됐는데 6월에 6월 3일날 얘도 뭔가 문제가 있었죠. 얘도 뿌리가 실뿌리 몇 가닥 있는 애를 여기다 내려놨는데 이렇게 지금 짱짱하게 다 내려갔어요. 아주 짱짱하게 짱짱하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서 완전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 없는 애들 뿌리 활짝 하는 거 얘는
퀸즈로즈인데 6월 3일날 여기다 해놨는데 6월 3일날 물안 줬고 테이블 위에다가 제가 놔뒀다고 저렇게 써놨어요. 근데 지금 얘는 입구가 조금 작아서 그래. 어머 어떡해. 애기를 제가 띄워버렸습니다. 마른 잎 떼다가 이렇게. 어머 여기도 퀸즈로즈. 얘는 이제 분갈이를 저 화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입구가 너무 작은 화분은 얘는. 그래서 약간 좀 건들건들 하더라고요. 물론 얘가 뿌리를 그냥 다 안전하게 해서 팍 내려갔으면 저기에서도 단단하게 있었을 텐데 얘는 같은 트라이에다가 해놨는데 뿌리는 이 정도 났지만 뭐 활착을 진짜 저 먼로처럼 단단하게 하지는 못했네요. 이거 아까우니까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리고 얘가 좀더큰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것도 저거랑 저거랑. 아, 그냥 여기에다가 식재를 해놔야 되겠다. 저 토분보다는 그냥 여기에다가 식재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약간 수분기가 있는 흙으로. 요건 이제 튼튼히 튼튼히에다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냥 단단하게 좀 약간 들떠 있었어요. 수형이 뭐가 조금 저 화분하고는 약간 뭐가 안 맞았는지 약간 들떠 있어서 물을 주니까 애가 솟아버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아 저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테이블에 갖다 놨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일주일 만에 지금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군생 애기들 나온 거를 마른잎 뗀다고 떼어가지고 애기들을 분리시켰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자구하고 밑에 마른잎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요 애기는 여기에다 그냥 너 살라면 살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네가 여기서 자리를 잡으려면 잡고 이렇게 퀸즈 로즈 이렇게 자, 기록은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또 얘가 그런 애였구나 라고 기억을 한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렇게 아픈 애들 케어를 해서 지금 여기 경과 특히 이제 요런 애들은 이런 애들 보면은 진짜 되게 기특하고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정말 얼굴이 반쪽이 다 없어졌는데도 요렇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걸 보면 진짜 기특할 수가 없죠. 이번 시간은요, 아픈 다육들 제가 사후에 지금 뭐 길게는 뭐 4개월, 그 다음에 더 오래된 다육들도 있는데요. 요렇게 변화된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육들도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만 아픈 다육들 케어해주면 요렇게 변한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